해봤어요. 어? 안 해봤어? 맞아. 야,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했네. 아, 뭐 입에 안 어? 아, 제가 늦게 시작해갖고, 와. 늦게 시작했다고? 겁나 못하네. 어. 아, 저 1분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 2차전.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가? 2차전. 배틀 종료. 배틀 코드. 배틀 코드 입력할 준비하시고요. 이번에도 1, 2, 3, 4, 5다. 이번엔 단어 제시로. 아니다, 의미 제시로 하나. 그 차이 없고요. 개인전 120초. 160, 이번엔 120초 준비하시고요. 이번엔 66452 자기 이름만 넣습니다. 급하게 적어줬어. 급하게 없어졌는데. 시작합니다. 3, 2, 1, 고!
뭐 지훈이 좀 이겨봐라. 이기 못하네. 오, 왜 막상막한데? 460. 야,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그래? 공부 좀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포커스 49.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태 1번.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계속해서 2번. 지훈이. A young life adventure. 네. 더 라고 beautiful라고 했는데? 아, 더 beautiful로 바꿀 거야?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이.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this morning. Okay, 명인 채점. 다 맞는 것 같다.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는 뭔 뜻이야, 기태? 어, 기태 뭔 뜻이야? The beautiful are not always happy. 아름다운 곳은 항상 아름다운 곳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The Young Like Adventures 뭔 뜻이야? 어린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한다. 젊은이들은 모험을 좋아한다. 그 다음 Something terrible happened to me this morning 뭔 뜻이에요? 어떤 그 끔찍한 거는 나를 아침에 발생했다. 아침에 발생했다. 무엇을 잘 모르겠어. 그냥 끊어있기로 할게요. 뭐. 어떤 끔찍함은 발생한다. 나에게 이 아침. 예, 뭔가 끔찍한 일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생겼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오케이, The Beautiful 명인 The Beautiful 뭐로 바꿀 수 있죠 그랬지? 이 생각할 필요가 있. Beautiful people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beautiful people are not always happy는 무슨 뜻이라고 기태? 아름다운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항상 불행하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뭔 소린데? 아. 요거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이거? 행복하지는 않다. 오케이. 그래서 뭘 하면서 배웠더라 이거? 그렇죠. 부분부정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부정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니까 여기에 are가 오는 게 당연하죠. they is입니까? they are입니까? they are죠. The beautiful은 beautiful people이니까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the young은 무슨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the young은 Young people like adventures. 젊은이들은 모험을 좋아한다. 그 다음 something terrible. 무슨 thing 이런 것들. 무슨 body. 무슨 one 뭐. Someone 뭐. No on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 뒤로 가야 되고. Something terrible happened. 뭔가 끔찍한 일이 뭐 했다? 발생했다. 누구한테? 언제? 오늘 아침에 나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생겼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오케이, 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나는 어디에서? 비행기에서 읽을 어떤 것을 뭐 했다? 갖고 있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니까 명인이 가볼까요?
going to have to read do anything on the plane. I didn't have to read anything on the plane. 계속해서 수민이 누구는? 나는 무엇을 먹을 당포한 것을 뭐한다? 원한다. 상문하면 어떻게 돼요? I want something sweet to eat.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이 휴대전화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is cell phon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is cell phone.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훈이가 채점해 주면 되겠네요. 1번 틀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다?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on the plane.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읽을 거리 anything to read.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되겠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이게 anything, something이든 상관없이 됐습니까? 읽을 책, book to read. 항상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이게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라서 뒤에 간 게 아니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뭐 마실 것,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죠. 오케이.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to read가 뒤로 가야 되는 거고, I didn't have, 난 안 갖고 있었다, 읽을 어떤 것, anything to read, 어디에서 on the plane,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달콤한 먹을 어떤 것 할 때 sweet something to eat, 그렇죠. 이 구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weet이 something sweet 하면 안 되고 something, 아니 뭐야, sweet something 하면 안 되고 something sweet 해야 되겠고, sweet도 something을 꾸미고 to eat이라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도 something을 다 꾸미는 거죠. 먹을 것 something to eat, 달콤한 것 something sweet, 전부 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othing wrong, wrong nothing이 아니고 nothing wrong,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 여기다 전부 다 nothing이라든지 something이라든지 anything 같은 것들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서, 아, 이런 식으로 I want something sweet to eat, I didn't have anything to read, there is nothing wrong, 이런 식으로 장문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연습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3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쳤어라.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각자 목표가 있죠? 그쵸?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있나요? 단어를 외우겠다. 단어를 외우겠다. 또. 그래도. 단어를 외우겠다. 또. 단어를 외우겠다. 그렇구나. 너무. 그런가요? 뭐 단어 외우고 나쁜 건 아닌데요. 뭐 그거 말고 뭐. 목표 없나요? 각자? 선생님이 너는 뭐가 부족하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2면은 이제 중3 올라가기는 중2 끝이니까 중요한 문법은 다 배웠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남아 있는 거 중에 어려운 건 가정법, 문법 중에 문법 파트에서 어려운 건 뭐 기껏 해봤자 뭐 가정법 정도 남았습니다. 가정법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그니까 뭐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 같은 것도 공부해보면 뭐 1차 함수 모르는데 2차 함수 풀 수 있겠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쓸 종이라는 작문을 할 수 있겠어요? 쓸 종이 작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문법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문법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러면 표현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법은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문법은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끝났어요. 뭐 수동태도 배웠겠다, 뭐 관계대명사 배웠겠다, 뭐 관계부사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뭐 관계사 거의 배웠잖아요. 관계사 거의 다 배웠고 수동태 배웠고, 뭐 그럼 시제도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울 시제 다 배웠어요.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배웠으면 뭐 이제 남아 있는 건 과거 완료 시제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현재 완료 시제 배우고 나서 당연히 무슨 시제 배우겠어?
과거 완료 시제를 배울 건데, 현재 완료 시제를 알면 과거 완료 시제도 자동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과거 완료 시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사의 산단 변신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산단 변신 이해 돼야지 당연히 모두 이해되고, 분사라고 하는 파트도 이해되고, 분사가 이해돼야지 모두 이해된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단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 단계별로 해야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건 문법 파트입니다. 이전의 것을 모르면 앞으로 배울 걸 모르게 되는 거. 여러분들 조건문이라는 건 이미 배웠어요. 조건문. 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서 TV를 볼 거야, 이런 것도 조건문으로 배웠습니다. 조건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암만 뭐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조건문 안에서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는 거. 그럼 조건문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3학년 배우게 될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문 이해가 돼야지 가정법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연 현재 분사를 잘, 현재 완료 시제를 잘 이해하고 있나, 단순 현재 시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만 보면 단순 현재 시제 의문문도 못 만들어서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단순 시제의 의문문이라든지 부정문이라든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전의 것도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잘 생각, 내가 이전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문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안 돼 있다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참,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해줘봤자 잘 까먹을 테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자율교재. 뭐 그 이전에 거 다 끝났잖아. 교재 아직 덜 끝낸 사람. 응? 이전 EBS 교재 아직 덜 끝난 사람. 다 끝났죠? 1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다 끝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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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교재 다 끝났지? 응? 자율교재 내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당연히 다 끝났겠지. 뭐 그렇거든.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대비해서 영어 듣기도 3학년용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기라든지 이런 것도 3학년용으로 준비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쓰게 될 교재니까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여기 보내놨으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듣기랑 그 다음에 내신 대비용 교재 두 가지고요. 클릭하면 사이트가 열릴 거고요. 물론 컴퓨터로 보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보이는 거 화면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을 텐데, 여기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교재방 누르면, 아 이렇게 생긴 책이구나, 표지만 보면 뭐 책 사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뭐를 저번에 PC 공부? 이게 안 될까? 아니 다 둘 다 돼요 이건. 네, 그 EBS 앱 깔면 그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첫 번째 듣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내신 학습용 교재 황수경 선생님 교수님 거 마찬가지 교재방 들어가면 1년 동안 할 거니까요. 이렇게 생긴 교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겠지만 매주 첫 번째 학원 오는 날 나한테 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원 온 날 받아가시고요. 그 사이에 두 가지를 한 강씩 아니면 두 강씩 공부하고 나한테 제출하는 거. 자기 주도 학습 알죠? 그렇죠. 예.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시간이 되죠.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서 내신과 듣기 대비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대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아유 또 프린트 아유 손 많이 간다. 어? 명인이 손이 참 많이 가네요. 들고 다니면서 막 풀어보다가 깜빡하고 안 들고 온 거죠. 그렇죠? 역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1번 명인이가 가볼까요?
어떻게 뭐 S를 어떻게 S를 뺀다. The English enjoy drinking tea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키트 Do you have anything hot to drink 해야 될 것 같다. 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 Do you have anything hot to drink 해야 될 것 같다. 3번 수민이 The city The city parks are full of the homeless these days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이 She had a date with very someone humorous. She had a date with very someone humorous. 해야 될 것 같다. 최초 트윗. 1번 틀렸다. 어떻게 고쳐? 잉글리시 인조이 드링킹 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티 드링킹으로 바꿔야 된다. 잉글리시 인조이 티 드링킹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enjoys 할 때 이거 S는 그냥 다시 이렇게 씁니까? 다 맞는 것 같다. 오케이, 한 개 틀렸죠. 4번 어떻게 고쳐야 될까? Someone very humorous 해야 될 것 같다. 아, with someone very humorous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She had a date with someone very humorous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뭐하냐? The English enjoy drinking tea. 여기 S를 빼야 되죠.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The English enjoy drinking tea의 뜻이 뭐예요? 영어하는 사람들은 차 마시길 즐겨한다? 외국인들은? 아, 이상한데? 미국인이다. 영국인이다. 요거 English하고 관계 있는 단어 뭐예요? 아니, English랑 관계 있는 단어가 뭐예요? England. England가 뭐의 형태예요? Korea의 형태고. 그러면 England의 Korean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예요? English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코리아를 보고 국가명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코리안을 보고 국가 형용사라 그러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The English의 뜻은 뭐겠어요? 영국인들? 그렇죠. 영국인들이죠. 영국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The English는 뭐랑 똑같으니까? The English는 뭐랑 똑같으니까? The English는 English people하고 똑같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데이 인조이즈야 데이 인조이야 데이 인조이죠. 인조이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the English enjoy drinking tea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영국인들은 차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으로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they enjoy죠. What do they enjoy? 무조건 여기에 enjoy 뒤에 ing가 와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뭐에 대한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다른 말로 하면 뭐?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취한단 말이에요. 가진단 말이에요. 이 뒤에 그러면 to do가 못 오느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얼마든지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뒤에 to take a rest 이런 것들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to take a rest To take a rest 이런 거. The English enjoy drinking tea to take a rest.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차 마시기를 즐긴다. 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enjoy 뒤에 to do 못 옵니다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enjoy 뒤엔 to do가 못 와가 아니고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무엇을 즐긴다라는 대답으로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할 때는 이 형태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what do they enjoy에 대한 대답일 때 what에 대한 대답일 때 do가 오고 싶으면 doing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문법적 용어로 하면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enjoy와 같은 동사들은. 저렇게 질문하는 태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알아야지 질문도 가능한 거죠. 다 안다 이러면서 앉아있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거죠. Do you have anything? 아까 전에도 했었죠. 그쵸? 뭐 뜨거운 마실 것 이런 말이죠. 뜨거운 마실 것, anything, hot to drink. 됐습니까? Hot anything은 안 된단 말이죠. Anything, something 등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he homeless의 뜻은 뭐예요? The homeless. 그렇죠. 노숙자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 공원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The city parks are full of 누구로 가득 차 있다? The homeless. The homeless는 homeless people하고 같은 뜻이죠. 요즘에 라는 뜻에다가 these days는 요즘에 집업 노숙자로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뭐 불경기다 이런 얘기 있고요. She had a date. 그녀가 뭐가 있었대요? 데이트가 있었대죠. 누구랑 데이트가 있었대요? Someone very humorous. 누구랑 데이트가 있었다? 매우 유머 넘치는 어떤 사람과. 그래서 very someone humorous가 아니고요. Someone very humorou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very 위치가 정확하게 안 됐었네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4번. 다음 미추신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래서 the Japanese are used to using chopsticks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일본인들은 젓가락 사용에 익숙하다. 일본인들은 대충 쓰겠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다음에 the blind learn a special way of reading. 명인이가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지훈이 해석해 주세요. The blind learn a special way of reading.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예, 뭐 그런 뜻이다. 3번 기태. I often take care of the sick in the hospital. 난 자주 보살핌을 받는다. 그때 병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the sick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sick people로 바꿔 쓸 수 있지? 네. 그쵸? 그럼 I often take care of the sick은 뭔 뜻이겠어? 나는 아픈 사람들을 자주 돌봐준다. In the hospital?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단문 해석 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끊어 읽기가 아직 덜 됐는 모양인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잘 해석했습니다, 수민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죠? be used to 할 때, 이 used가 무슨 품사면, 지금 무슨 품사예요, 딱 봐도. 얘가 있는데 얘가 동사겠어요? 응? 얘가 무슨 품사예요? 딱 봐도. used가 형용사, used라는 단어를 사전 찾아봤을 때 형용사로서 어떤이란 뜻으로 써있다? 어떤? 익숙한. used가 익숙한이란 뜻 형용사가 있다. 그럼 이 앞에 비동사 뜨면 얘랑 합쳐서 익숙해진다 이 말이죠. 익숙하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to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죠. 이 to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얘기했더라? 이 to는 뭐다? 그렇죠. 전치사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고가 있는데 be used to 라는 수고가 있는데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라는 수고라 했어. be used to 누구누구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어떤 형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The Japanese are used to use to use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했어. 이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다. 이거 뭐 하면서 같이 수업했더라? 그렇죠. 기억하고 있네요. look forward to 할 때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고 너를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할 때 look forward to 그렇죠. look forward to meet you가 아니고 look forward to meeting you라고 했죠. 이 to도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주의해야 할 수고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매겨져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수고 중에 뭐가 있냐? look forward to be used to 할 때 이 to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이 to가
전치사에 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 동명사의 형태. 누구누구에게 using chopsticks의 뜻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일본인들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시리즈로 설명할 게 더 있죠. 좀 더 있지 않나 이거 혹시? 그렇죠. 술술 나오네요. used to가 있죠. 이거 뭐 할 때? used to 뒤에는 뭐가 왔을 때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이게 뭔 뜻이라면서 조동사 때 배웠더라. 과거에 뭐.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에 used to가 또 뭐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조동사. 잠깐 번호를 매기면 되겠죠. be used to 할 때 used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수거 있는데 뭐뭐에게 익숙해졌다. I am used to 뭐 I am used to riding a bike. 난 자전거 타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I am used to her 한 뭐야? 난 그녀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겠죠. 뭔가 be used to 뒤에 그냥 명사가 오고 그 명사가 왔을 때 to 명사가 누구누구에게 익숙하다라는 수거가 있다. 1번. 2번. used to라는 뭐가 있는데? 조동사가 있는데 그러면 뒤에는 used to 뒤에 뭐가 올까?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렇죠? 그때의 뜻은 예를 들어서 I used to meet her 하면 무슨 뜻이야? I used to meet her. 그렇죠. 난 그녀를 과거에 만나곤 했는데 더 이상 그녀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로도 쓰인다. 이거 시험 문제 낼 게 많고 중3에서 이제 이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나서 시험 문제 막 냅니다. 다음들 틀린 문장은 이런 거. 지금 있는 문장 The Japanese are used to using chopsticks는 저 일본 사람들 The Japanese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Japanese people. Japanese는 Japan이라는 국가 명사에 대한 형용사형이죠.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are가 오는 것이 they are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고요. They are used to using chopsticks. 그러면 the blind learn 누가 뭐 한다? 시각장애인.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은 배운다. the blind는 안만 길어봤자 they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lind people. 그럼 여기에다가 동사에 s 쓰면 안 되겠죠. they learn이니까 그들은 배웁니다. special way of reading 뭐를 위한 특별한 방법? 독서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배운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읽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무슨 책? 그렇죠. 점자 책 읽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점자 읽는 방법을 a special way of reading, 특별한 방식의 독서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 I often take care of, 나는 자주 돌봐준다죠. The sick people, 아픈 어디서? 병원에서. 병원에 자주 아픈 사람들을 돌봐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는 이렇게 뭐 할 줄 뭐 하는 문제도 나왔습니까? 그렇죠. 해석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형용사가 뒤에 오는 anything called에 대한 얘기와 anything called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the poor에 대한 얘기, the rich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rich people가 있죠. the Japanese, the English. 그 다음 수량 형용사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몽땅 다 고르래요. 오케이. 1번 기타 하면 되겠네. There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ol. 좀 이따 해석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영인이 하면 되겠다. 어. I ate too much ice cream last night. 오케이. 마찬가지 해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훈이 There are many chairs. There are a lot of chairs in the classroom. 수민이 하면 되겠네.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rain. 오케이. 1번 해석. 명인이 가주세요. There is a little water in the pool.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어?
긍정적이죠.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그래서 수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긍정적 표현이죠. 그럼 수영장에 물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There is little water in the pool 이라고 하면 물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훈이가 해석해줘. I ate too much ice cream last night. 뭐 뜻이야? 오케이, 그냥 많이 먹었대요? 너무.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죠. 난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I ate too much ice cream. 아이스크림은 셀 수가 없으니까 much가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쉽죠. 많은 의자가 있다. 교실 안에는 이런 뜻이고요. 4번 기태가 해주세요.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because of the heavy rain. 뭐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부정적이죠. Few people came to the party. 사람들이 거의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Because of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1번. 여기니 가면 되겠네. 네. I didn't have a little homework yesterday. 계속해서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를 고치겠다. A little homework yesterday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이 더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few days.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해주면 되겠네. 뭐나? There's all in the glass. A lot of beers are in the glass.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가 예? 멋지로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Too much homework. 네, 수민이 채점. 안 맞는 것 같다. 오케이.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3번. 3번? 이건 뭐 3번 어떻게 보실 건데? 응?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빨리 틀린 것을 수색하라. 3번.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few days. A lot of beers are in the glass. 틀린 거 빨리 고쳐줬어. 너 3번을 고치겠다. 뭐 어떻게 고칠래? 오케이, okay, I didn't have. 내가 뭐 했대요? 없었대죠? 뭐가 없었대요? 뭐가 없었대요? 많은 숙제. 나 어제 숙제 많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홈워크는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숙제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싶을 땐 I didn't have much homework yesterday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few days. The weather will be nice가 뭐예요? The weather will be nice. 날씨는 좋을 것이다. 날씨가 좋아질 것이다. In a few days 하면 뭔 소릴까요? 다음 날에? Tomorrow? 며칠 동안?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며칠 안에? 며칠 안에? 그렇죠. 네. 며칠 안에, 며칠 이내로, in a few days 이내로, 며칠 이내로 날씨는 좋아질 것입니다. The weather will be nice 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또는 며칠 후에란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day는 셀 수? day는 셀 수? 있으니까 a few days 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로, in a few days 날씨가 좋아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beers are 누가 뭐 한대요? 많은 빅 많은 맥주들이 있다. 어디에? 잔 안에. 그렇죠. 맥주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고칠래? A lot of beer is in the glass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맥주예요? 예. 아니, 맥주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beer, beer. 뭐하고 똑같습니까?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뭐, much. 그렇죠. much beer is in the glass. much water is in the glass. it is죠, it is. 할 수 없는데 무슨 are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새로운 사실인가요?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겨울에는 뭐 거의 이런 거 나. 그래서 이번에는 뭐 수민이부터 가볼까요? We had little snow all winter. We had a little snow all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말을 밝히래요. 그럼 모름 안 썼나요? 휴를 쓰지 않았다. 스피시 하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지훈이 하면 되겠네. There are a little candies in the jar. 지혜를 쓰지 않는다.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하면 되겠네. 아이 돈 드링크 I don't drink much coffee. 다 했어? 네. 어, 그럼 못 쓰는 건 뭐야? 아, 저 메뉴요. 메뉴 쓰지 않는다. 오케이, 명의 채점해 주세요. 2번 틀렸다. 어떻게 고칠래? There are a little candies in the jar. 더 고쳐야 된다? 어떻게 더 고칠래? There are a few candies in the jar.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응? There are a few candies. A little candies 해야 된다. A little candies 해야 되는 이유 뭔데? 긍정, 몇 개의 candies. 그렇죠? 캔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지, 그치? 네. 어. 그러면 며칠 동안 무슨 a little candies입니까? a little candies는 a few candies지. 선생님. 예? 뭔가 잘 병이. 예, 병. 단지, 항아리. There are a few candies지. 무슨 a little candies야? 예? 예. a few가 셀 수 있는 거예요. 아, 헷갈립니까? 다시 설명할게, 그쵸? A few하고 few의 공통점과 차이점. A few하고 few의 공통점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 명사가 온다. 차이점은 표정 차이다. 나는 친구 3명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 갖고 있으면 난 친구 몇 명 있다. I have a few friends. 부정적인 마음 갖고 있다. 난 친구가 거의 없네. I have few friends. 처음 했던 말인가요? A little과 little의 공통점과 차이점. 둘의 공통점은 플러스 뭐가 온다? 단수 명사밖에 못 온다. 셀 수 없는 명사밖에 못 온다. 차이점은 표정 차이. 난 주머니에 500원, 아 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 나는 3살이다. 난 3살인데 내 주머니에 1000원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얘들아 다 같이 무사에 가자. 내가 쏠게. I have a little money. 내 친구들이랑 내가 나이가 50인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1000원 있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이제 안 헷갈리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헷갈리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니까 이제 1차 시험 치겠죠. 잘 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미치실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1번 명인 대라. There are few clouds in the sky. 뭔 소리예요?
뭐라고? Hey. 하늘에 구름이 조금밖에 없다. 어. 안 돼. 구름이 조금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키트가 해주면 되겠네. I have. 난 조금의 점심 식사를 가고. 난 약. 식사시간에 가고. 나는 조금의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오케이, she is lonely. 지훈, she? She has two friends. She has few friends to talk with. 뭔 소리예요? 그녀는 외로워. 그녀는 말할 친구가 없고. 그녀는 말할 친구가 네? 조금밖에 없다. 뭐? 그러니까. There are few clouds. 구름이 거의 없다. 어디에? In the sky. 그래서 few 하고 little에 대해서 얘기했죠. few 하고 little에 이번에는 few 하고 little의 공통점은 둘 다 표정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뭐 있다? 없는 대신 뭐 있다? not 들어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친구가 거의 없다. 구름이 거의 없다. 하늘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have a little time to have lunch. To have lunch.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입니까?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어떤 점심 먹을 시간이 약간은 있다 이 말이죠. 난 점심 먹을 시간이 약간 있어. She's lonely. 그녀는 어떻다? 외롭다. She has a few friends. 그녀는 친구가 거의 없다. 친구는 친구인데 뭐 할? 그렇죠. 함께 얘기를 나눌. 이 윗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살아있네, 죠. 됐습니까? 전치사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였죠. 그렇죠? 얼마 전에 시험 기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네. 두부정사. 그래서, 이런 거 작문해볼까요? 이 부분? 쓸 종이 해볼까요? 쓸 종이. 쓸 종이 하고 쓸 편집 해보자. 쓸 편집. 쓰다가 뭐예요? 쓰다. Right.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는 뭔지 다 알 거고 편지 뭐예요? 레터죠? 그렇죠? 그러면 쓸 편지부터 해볼까? 쓸 편지는 뭐예요? letter to write 이러면 되겠죠? 쓸 편지 a letter to write. 그럼 쓸 종이는 뭘까? Some paper to write 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형용사 파트. some과 any에 대한 얘기를 넘어갑니다. some과 any는 공통점과 차이점. 뭐, some과 any의 뭔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같이 배우겠죠? 공통점. 공통점 뭐였더라? 셀 수 있는 뭐가 올 수 있고, 복수형도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다. Some books, any books 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some money, any money 된단 얘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였더라? 차이점 some은 그렇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없을 때 쓰인다죠. 그렇죠. 의문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정문이 아닐 때 쓰인다. any는 반대로 의문문이거나 또는 부정문일 때 쓰이는데 예외가 각각 있었죠. some은 권유하는 의문문에 쓰일 수 있고 any가 평소문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이면 any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You can buy anything이 무슨 뜻이었더라? You can buy anything. 오케이. 그래서 아, 또 수업해야 됩니까? 이 any의 뜻은 뭐다? 어떤 뭐뭐라도라니까? 너는 어떤 것이든 다 살 수 있어. You can buy any, 그러니까 지금 또 정리해야 됩니까? 아 진짜. some은 묻지 않거나 not이 없을 때 쓰인다가 원칙이고 any는 반대로 묻거나 not이 있을 때 쓰인다가 원칙인데 some이 묻는 문장에 쓰이면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권유하는 would you like some tea 한단 말이죠. would you like some tea? 차 좀 드시겠어요? 내가 차 준비해놨으니까 차 좀 드시겠어요? 권유하는 거라 했고 any가 not도 없고 지금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이면 뭐 어떤 것이든지 라는 뜻이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뭐 영어 한 영어 공부 한 4시간 5시간씩 붙들고 있을 참이에요? 어? 어? 그럴 참인데 내가 딱 보니까 몇 명이 어? 계속 고등학교 가서 영어 문법 공부하려고? 어? 망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내가 이 문법은 내 투부정사 뭐 모르겠다. 고등학교 올라 고1인데 내가 지금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모르겠다. 뭐 enjoy 뒤에 목적어가 어떤 형태가 와야 되는지 깜빡하고 까먹었다. 어? be used to 뒤에 doing이 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왜 be used to do가 아닌지, 왜 be used to doing인지, 왜 I am used to go there가 아니고 I am used to going there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2등급 위로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2등급 위로 안 올라갈 거예요. 응? 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얘기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명인이 하면 되겠네. There are some fruits in the basket. 그래서 2번 기태 하면 되겠네. He doesn't have any money with him.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명인이 하면 되겠네. Do you have some more 확실해?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하면 되겠네. Do you know any good hotels in Seoul? 예? 아, any 바꾼다. Will you have any water? 바꾼다. 오케이. 지훈아, 채점해줘. 3번 틀렸다. 오케이. Will you have some water? 해야 되겠죠? 왜 그렇죠? 그렇죠. 권유하는 문장이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물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있고 내가 준비된 게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 라는 거니까 의문문에서 그래서 이럴 때 의문문 그러니까 썸에 대한 원칙은 묻는 문장에 못 쓴다라는 게 1번 원칙이야. 마찬가지 낫이 있는 문장에서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1번 원칙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예외 뭐 하시겠어 드시겠어요 할 때 권유하는 질문일 때 권유하는 물음표 달린 내용일 때는 썸을 쓸 수가 있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1번 문장은 완벽하게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낫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some fruits 몇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그 다음 2번도 완벽하게 원칙대로 가는 거죠. 낫이 있으니까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has no money with him 과 같은 거죠. 지금 낫이 있기 때문에 any를 쓰는 원칙대로 가는 거고요. 3번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Will you have some water?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물 좀 먹어라. 나 준비된 거 물밖에 없단 얘기고. 3번하고 4번을 비교하면 똑같이 의문문인데 Do you know any good hotels in 서울의 뜻이 뭐예요? 너는 서울에 좋은 호텔 뭐 좀 알고 있니?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권유하는 게 아니죠. 궁금해서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any를 써야 돼요.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2번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1번 명인이 하면 되겠네.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번 수민이 하면 되겠네.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 좀 이따 parking lot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3번 기태 가면 되겠네. I need some sugar to make pancakes. To make some cakes, to make some pancakes. 명형부 좀 이따 해주시고요. 그리고 4번 지훈이가 하면 되겠네. Okay,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하면 되겠다. 그럼 기태야 채점 좀 해줘. 다 맞았다.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뭐 하는 질문? 그렇죠. 난 커피밖에 준비 안 됐으니까 커피 좀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 그래서 명인아 parking lot이 뭐니? 응? 주차된 차? 그래, 기태야 parking lot이 뭐니? 주차할 인간이 많아. A lot of parking spaces? 오케이. 지훈아 파킹 라시 뭐니? 운영 주차. 수민아 파킹 라시 뭐니? 꽉찬 주차. 아무도 모르죠. 주차장이죠 주차장. 네?
파킹 주차장. 파킹랏 주차장이죠. 주차장. 주차장에는 차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re aren't any cars in the parking lot. 파킹. 네? 파킹이 주차장이다. 파킹이 주차장이다. 파킹이 주차. In the parking 하면 되나 그러면? In the parking. In the parking 하면 될 것 같다. 아, 안 돼. In the parking. 파킹. In the park. Parking. 그러면 이거는 명인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이거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 주차하는 것을 위한 장소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some sugar to make pancakes. 그래서 지훈아 명형부? 부? 왜? 그렇죠. 만들기 위하여 또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설탕은 설탕이 되었던 팬케이크 만들기 위한.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 또는 부사적 용법이다. 나는 팬케이크 만들기 위해서 설탕이 약간 필요해. Are there any questions about this chapter? 이 챕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1번처럼 권유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ny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말을 또 밝히라네요. 명현이 가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 Do they sell any flowers in that store? 문서만 안 쓰겠다. 위에는 any 안 쓰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Yes, evening. I'm going to write some letters. This evening, I'm going to write some letters. 계속해서 지훈이 한번 읽어. My mother doesn't eat any chocolate. My mother doesn't eat any 잠깐만. Chocolate. 어, 명인 왜? 아이고. Can you lend me any pe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태 채점해 주세요. 다 맞았다. 오케이. 하나 틀렸죠. 1번에 틀렸죠. Can you lend me some pens? 그래서 어떤 대답은 지금 어떤 뜻이야? 나한테 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부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펜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당연히 어떤 대답을 기대해? 그렇죠. 진짜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니고 나한테 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펜이 없으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고? 응? Yes라는 대답을 당연히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an you lend me some pens? 라고 request 하는 거죠. 아, 저 썸이 아니라 펜? 예, 바꿨습니다. 막판에 명인이 왔다 갔다 잘하잖아. 결정을 결정장애지. 왜 결정장애가 오는지 뭐 알아요? 왜 결정장애가 왔습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죠. 명확하게 모르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Can you lend me some pens?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yes라는 대답을 원하고 있고요.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가게에 꽃을 파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잖아요. Do they sell any flowers in that store? 저 가게에서 꽃을 판매합니까? 라고 진짜 궁금한 거지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저 가게에 꽃을 파는 가게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완벽하게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썸이 들어갈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어떤 편지든지 쓸 계획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편지 몇 통을 쓸 계획이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는 any가 끼어들 구석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not any가 들어있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y mom eats no chocolate. 나대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는 not이 들어간 부정문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My mother eats no chocolate. 여기에 doesn't가 없어지면 doesn't가 갖고 있던 s를 누군가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is로 들어가겠죠. My mother eats no chocolate. My mother doesn't eat any chocolate. 되셨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걸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긴 해요. 나는 일본에 친구가 몇 명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수민이 하면 되겠네. I have some friends. I have some friends. Friends야 정확하게. Friends in Japan. I have some friends in Japan 하셨고요. 2번 지훈이 하면 되겠네. Is there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Is there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그리고 3번 기타 하면 되겠네. I have food. 아, 있지 않았어. 어. Would you like more some tea? Would you like more some tea? 오케이, 명이 채점해 주면 되겠네요. 다 맞는 것 같다. 틀린 거 하나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3번. Some more tea.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More some tea? Some more tea? Some more some tea? Some more tea? More some tea? 어느 게 입에 착착 달라붙느냐 이거죠. 당연히 some more tea죠.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에? More some tea가 아니고 아까 전에 very someone humorous하고 비슷한 실수죠. Someone very humorous 해야 되니까 어순에 대한 이거 어순.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지금 보면 이 어순이란 감각, 어순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순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발표해 봅시다. 어순 감각을 많이 읽는다. 입에 달라붙어야 된다. 와우, 정말 똑똑한 대답이군요. 그렇죠. 잘 알고 있네. 해결 솔루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솔루션을 알고 있으니까 해결책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I have some friends in Japan. 친구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니까 이 썸은 앞과에서 앞 챕터에서 나왔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have a few friends in Japan 하고 의미가 똑같죠. 그 다음에 is there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food가 음식, food는 셀 수 있는 뜻일 때도 있고 셀 수 없는 뜻일 때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뜻일 때는 무슨 뜻일 때? 음식이란 뜻일 때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뜻일 때는 뭐를 얘기할 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음식, 다양한 음식이 있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음식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uncountable none 셀 수 없는 명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are가 아니고 is there any food in the refrigerator?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진짜 음식이 냉장고에 있는지 궁금해서 진짜 묻고 있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any를 썼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차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request죠. 요청하는 거죠. 좀 더 먹어라. 차 좀 남았으니까. 딴 사람 줄 사람 없으니까 니나 모라.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타동사 부사 이어동사 파트네요. 오케이. 1번. 명인이 가면 되겠네. 둘 다 된다. I'll pick her up at 5도 되고 I'll pick Jane up. 둘 다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수민이 가면 되겠네. We turned it on to keep cool. 밖에 안 된다? 네, 3번, 지훈이. 지금 이제, 핸드인 뭐예요? Essay? Please hand in your essay by tomorrow. Hand in is 난데? 안 돼. 나, 계속 기타하면 되겠네. I
I took my wet boots off. 이것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영인이가 채점해 주면 되겠네. 1번 빼고 다 맞았다. 1번은 그러면 어느 거? 아, 픽은 틀렸다. 픽 제인업은 안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몇 개 틀리게 됐어요? 두 개 틀리게 됐네요. 그렇죠. 1번하고 4번 틀렸죠. I pick her up도 되고, I pick Jane up도 되고, 그 다음에 I took off my wet boots 되고, I took my wet boots off도 되죠. 되죠. 오케이. 좀 뭔가 정확하게 organize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organize 합시다. 여기 있는 1번 Jane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1번 문장의 뜻은 제인이 됐을 때는 나는 제인을 5시에 차 태울 것이다 라고 픽업 하면 차를 태워주는 걸 픽업이라고 하죠. 난 5시에 제인을 태워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제인이 대명사입니까? 일반 명사입니까? 그럼 일반 명사면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택지가 픽 제인업이 아니고 뭐라도 상관없어? 픽업 제인이라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 제인을 안만 길어봤자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허로 바꿔 쓸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 나라는 거니까 둘 다 맞는 거잖아. I pick her up도 되고 I pick Jane up도 되고 I pick up Jane도 되고요. 에이? 오케이. 하지만 얘는 하나밖에 안 되죠. 이슨 대명사니까 다리 사이에 낀 게만 있어야 되죠. We turned it on. 우리가 그것을 켰다. 뭐 하기 위해서? 서늘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켰어요. 아무래도 이 있으면 뭘 것 같아? 뭘 것 같냐고? 에어컨? 에어컨디셔너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the air conditioner 같은 경우에는 we turned the air conditioner on도 되고 we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도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your essay죠. your essay. your essay는 너의 글 작문 숙제를 essay라 그러죠. 그러면 제출하란 말이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your essay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이 됐을 때는 hand it in 밖에 안 된단 말이죠. hand it in 되는데 hand it in 돼 있어서 틀렸죠. 그 다음에 take off 뭐하다 해? take off. take off 뭐하다? 벗다. 그럼 나는 나의 젖은 부츠를 벗었다고요. 젖은 부츠는 일반 명사 목적어죠.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낀 게 있어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둘 다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뭐 하는 시간? 지금은 내가 어느 파트에 복습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포커스 52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아 이거 몰랐네. 포커스 51에도 51에서도 있었고요. 50에서도 있었고요. 뭐를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메타 인지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아 이런 거 틀렸으니까 내가 요걸 사실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구나 라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관로안의 단어로 바꿔 문장을 다시 써라. 오케이. 그래서 1번 뭐 명인이 해볼까? Why? Why don't you call him up? 해야 되겠다. Why don't you call him up? 계속해서 기타하면 되겠네. The doctor, the doctor put it on. Put his white gown. 가운이죠, 이거 가운. Gown으로 읽은 사람 혹시 없겠죠? 가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수민이 가면 되겠네. I'll wake them up when we get there. When we get there. 그러면 지훈이가 채점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call him up? 왜 그를 부르지 않냐 이 말이죠. call up 하면 누구를 뭐 파티 같은데 초대해서 부르다 이런 뜻이겠죠. why don't you call him up? 왜 그를 부르지 않았어? the doctor put on his white gown. 흰색 가운을 착용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깨울 것이다. 관광객들을 깨울 것이다. when we get there. 그래서 여기에 아이의 직업은 투어 가이드? 그렇죠. 투어 가이드겠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투어 가이드. 됐습니까? 그렇죠. I'll wake the tourists. 관광객들을 깨울 거야.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 그 다음에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부터 하면 되겠네. Fire? Fire engines want to put out a fire.
put out a fire. 오케이. 좀 더 해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기태가 하면 되겠네. Did you turn off the light? Did you turn off the light? Did you turn off the light? 예, 계속해서 지훈이 하면 되겠네. The woman? The woman put it down on the table. Okay, 명의 채점 해주면 되겠네. 어, 맞았다. Okay, 해석 좀 해주면 되나. Fire engines arrived to put out a fire. 파이어 엔진 arrived to put out a fire. 응? 소방관이 불 끄기 위해 도착했다. 오케이. 어, 수민이 생각은? 모르겠으면 추측하면 되지. 소방관이 불 끄기 위해 도착했다. 어, 수민이 생각은? 끄기 위해 소방관들이 엔진 아 소방차가 소방차가 당연히 소방차겠지. 엔진 달려 있는 거는 소방차들이 불 끄기 위해서 도착했다죠. 어 모르면 추측하면 될 거 아니야. 엔진 뭐에 달려 있어? 사람한테 엔진 달렸습니까? 아니요. 소방차죠. 파이어 엔진. 그러니까 to put out a fire 해도 되고 put a fire out 된다 그거죠. Did you turn up the light? 되고 turn the light up 불 껐니? 말이고요. Don't put it down 그것을 내려놓았다. On the table 탁자 위에 내려놨다. 이건 put it down 밖에 안 된다. Put down is는 안 된다. 이어 동사니까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관련의 말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1번 명령 해보면 되겠네. 나이 트라이 끝. 끝. 네, 왔다. 계속해서 2번 기타 하면 되겠네. Toys put away in the same place.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어, 지훈이 take it out of your pocket. Take it out of your pocket.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수민이 채점해 주면 되겠네. 1, 2번. 너 어떻게 고칠래? Can I try on the shoes? 해야 될 것 같다. Can I try on the shoe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Put away the toys 해야 될 것 같다. Put away the toys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Can I try on이 시험삼아 한번 착용해보다 이런 뜻이죠. 신발이 왜 없습니까? 신발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an I try on these shoes 되고 The shoes 되고 Can I try the shoes on? The shoes가 try와 on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The shoes가 on 뒤로 가도 된다. Try on이 시험삼아 한번 착용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 try에도 일단 여기다가 put 자 이게 틀렸다라는 것은 당연히 냄새가 나야 됩니다. 지금 동사가 아무 이유 없이 몇 개 왔습니까?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느껴져야 돼. 됐습니까? Take it out 하면 되겠죠. Take it out of you. 그 다음에 네가 했는 문장 Toys put away 하면 누가 뭐 한다는 뜻이야? 장난감들이 치운다. 주어 동사죠 지금. 이게 당연히 틀렸다. 냄새가 나야 돼. Toys try put away 장난감들이 치운다. 무슨 토이 스토리 찍냐? 어, 장난감들이 치우게. 어, 장난감이 뭐가 돼야 됩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면 동사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put the toys away 하든지 put away the toy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어 실력은 이와 같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죠. 서술형 문제를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그 파트의 문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복습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좀 깨달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1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달력 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목요일이고 이벤트를 클로스해서 오케이. 날짜가 맞지? 28일? 이벤트 네임 시간은 오후 3시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Save and clo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위더스뱅크 39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다. 와 길다. 아이고.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이제 웬만하면 다 있었죠 뭐. 아이고, 아이고 길다. 뭐 단어 무슨 뜻이냐 이런 거는. 이거 그냥 줄다. 정원 길지 빡대야. 오케이. 먼저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내용 파악하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물어볼 것 같다 이런 거 뭐 하는 시간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A, B, C, D가 있어. 순서거나 아니면 뭐 순서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거 빼내는 거나 이런 거겠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또 A, B, C가 있는 A, B, C, D, E가 있는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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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네. 뻔한 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배열해라, A 다음에 배열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골라라라는 문제가 당연히 남아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보도록 합니다. 예? 물론 파악해보는 시간도 같지 않고 선생님이 뭐 표시 하나 따라 하던데요. 예. 첫 번째 문장. A man found an old lady with a broken car on the road. 에서는 an old lady with a broken car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an old lady with a broken car 해서 an old lady with a broken car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A man found an old lady with a broken car on the road. 에서는 an old lady with a broken car. He went to her and said with a smile, I want to help you, ma'am. My name is Brian Anderson. Brian changed the old lady's flat tire. 예, 여기 change의 뜻이 뭔지. 아, 무척 쉬운 질문이죠. Brian changed the old lady's flat tire. 예? 여기 change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flat tire. Flat tire가 뭔지. 이것도 해석입니다. Flat tire가 뭔 뜻인지. 우리가 콩글리시로 잘못 쓰죠 이걸 뭐라면서. Brian changed the old lady's flat tire. 콩글리시로 우리가 콩글리시로 잘못 쓰는 게 뭐가 있는지. Flat tire 대신에 우리가 이거 영어인지 알고 있으면 영어가 아닌 거 못 쓰죠. Flat tire 다 알고 있죠? 단어를 배웠으니까. 네, 그렇죠. 네. Flat tire. He got dirty. Get 뒤 어떤 시네요. He got dirty and his hands hurt. 이 hurt. hurt가 3단 몇이라는데 몇 번째 녀석인지. 그러니까 he got dirty and his hands hurt. 해서 이 hurt는 3단 변신 중 몇 번째 녀석인지. 이가 dirty and his hands hurt. 그래서 이 hurt는 hurt의 3단 변신 중 몇 번째 녀석인지. hurt의 3단 변신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오, 그렇죠. 공부 좀 했습니다. 이런 표정이 좋았어. 그렇죠. 이건 그 첫 번째 hurt인지 두 번째 hurt인지 세 번째 hurt인지. The old lady was thankful and tried to pay for his help. 오케이. 그래서 이 to pay for, to pay for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To pay for his help가 to 부정사 구조. To pay for his help가 명형부. The old lady was so thankful and tried to pay for his help. But Brian never thought about being paid. Being paid.
왜 여기는 왜 Bob Bryant never thought about paying이 아니고 Bob Bryant never thought about being paid로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는 왜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거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왜 paying이 아니고 왜 being paid가 돼야 되는지. Bob Bryant never thought about being paid. B 플러스 PP에 대해서 여러분도 배운 적 있죠? B 플러스 PP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배웠죠? 그렇죠? B 플러스 PP, was cleaned 뭐 이런 거 배웠잖아. Was paid, is paid 그러니까 왜 paying이 안 되고 왜 being paid가 돼야 되는지. But Brian never thought about being paid.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next time you see someone in need. Someone in need가 뭐 이건 해석받을 수 있어. Someone in need 해석 어떻게 할지. 간단한 질문이죠.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next time you see someone in need, help that person. 아, 이 that도 미안합니다. 이 that 뭐한 대신지, 몇 번째로 배운 대신지. 그러니까 몇 번째로 배운 대신지. 그래서 뭐 하는 건지.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next time you see someone in need, help that person. 그들이 Brian said, and think of me, that's enough. 뭐 한 대신지. 아니 뭐 한 대신지는 쉬운데요. 그렇죠. 뭐 이게 지시 대명사죠 이거. 그렇죠. 뭐 대신 왔는지. 그것 이런 뜻이죠.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런 뜻이죠. 그것이란 말은 뭐 대신 왔는지.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next time you see someone in need, help that person, Brian said, and think of me. That's enough. 오케이, 여기 이게 시작입니다. 이 뒤로 이제 뭐가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다음 부분입니다. When the waitress, 뭐 생뚱맞게 갑자기 waitress 나오네. 이 다음에 B는 아닌 것 같네요. When the waitress returned with her change, the old lady was gone. Change가 뜻이 많죠? 그렇죠. With her change, with her change. 여기 change의 품사는 당연히 뭐겠다? 깊이다. With her change인데. When the waitress returned with her change, the old lady was gone. 이 change 품사가 당연히 뭐겠어? With. 명사죠, 명사. 동사가 아니고. With her change니까. 이 change가 뭔 뜻인지. change의 뜻이 많은데. change의 다양한 뜻과 이 문장의 change의 뜻. When the waitress returned with her change, the old lady was gone. There was a note on the napkin. It said, someone helped me out the way I'm helping you. Okay. It, 뭐 대신 왔는지. 어? Someone helped me out the way I'm helping you. 그 다음. 이거 보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뭐 생각나야 되는데, 그치? 그쵸? The way I'm helping you. The way I'm helping you.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 있겠습니다. The way I'm helping you의 해석과 그 다음에 The way I'm helping you 생략된 말이 있죠. 어. Someone help me out The way I'm helping you. 잠깐. If you really want to pay me back, do the same next time you see someone in need. 그 다음에 이 문장. Under the napkin were for more $100 bills now. Under the napkin were for more. 아, under the napki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래서 얘는 설명할게요. 자, 원래 이 were가 동사죠. 네. 동사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그렇죠. 주어가 와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체적인 뜻은 어디에 냅킨 밑에 있었다, 뭐가 있었다, 400달러가 넘는 지폐가 있었다는 얘기죠. 400달러 넘게 있었다. 그러니까 냅킨 밑에는 400달러 이상이 있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상적인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For more. 그렇지. For more 100 bills were under the napkin.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누가 for more 100 bills가 뭐 했다? were 있었다. 어디에? under the napkin.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는 문장. 무슨 구? 그렇죠. 부사후가 먼저 나오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도치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Under the napkin were for more 100 dollar bills. 그거 도치된 문장. 이 도치는 한자에서 온 말이겠죠? 뭐할 도자에? 바꿀 도자에? 무슨 치자겠어요? 위치 치자겠죠? 그니까? 오케이. 도치된 문장. 충치된 문장이 아니고요. 또치된 문장 아니고요. 도치된 문장이 합니다. 위치가 바뀐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도치된 문장은 무슨 구문의 일종이다? 강조 구문의 일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뭐 했다? 어디로 바꿨다? 앞으로 보냈단 말이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원래 좀 더 할 게 있는데요. 예? 도치된 문장 저기 퍼설대가 여러가지. 강조 구문. 강조. 도치된 문장이라는 문법은 강조 구문이라는 문법의 일부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it, that 강조 구문,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게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영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더라? 뒤로? 당연히 앞으로 보내죠. 그렇죠? 그렇죠. 영어에서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주어 동사가 문장에 몇 퍼센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60%. 그렇죠. 60% 이상. 뭐 문장에 따라서 70%. 하여튼 문장의 핵심 내용은 다 어디 있습니까? 주어 동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전부 다 영어에서 주어도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근데 가끔씩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먼저 놓고 싶을 때도 있겠죠.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래서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도시된 문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어떤 거 하나만 알아둬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for more 100 dollar bills를 안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면 데이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Under the napkin, they were 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왜 were they 안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주어가 뭐일 때냐? 그러니까 주어가 뭐로 바뀌었을 때 대명사로 바꾼 문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 설명으로 하려 그러면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주어가 동사보다 앞에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설명.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명사일 때는 일반 명사일 때는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일반 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대명사가 주어일 때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온다 이 말인데요. 아 선생님 머리 복잡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법 규칙은 있다 치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않는다? Were they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죠? Were they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된다? They were 해야 된다. 그럼 왜 were they 하지 말란 얘기지? Were they? 그렇죠. Were they 하면 무슨 느낌 나요? 그렇죠. Were they 하면 바로 의문문. Under the napkin were they?
의문문이 지금 이건 의문문입니까? 평소 문의 위치만 바꾼 겁니까? 의문문이지. 그러면 묻는 느낌 나면 돼 안 돼? 그래서 were they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They were 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도치문에 대해서는 3학년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그 전에 꼭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것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도치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That night at home, the pregnant woman thought about the old lady's gift. How could the lady have known she badly... 예? 죄송한데요. 예. 그 다음에 How could the lady have known she badly need the money? 자, badly가 뜻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badly가 뭔 뜻일지 됐습니까? 나쁘게면 내가 찾아오라고 안 그랬겠죠? 그렇죠. She 나쁘게 needed the money? 읽은 거야? badly가 다양한 뜻이 있을 거고 여기에 어울리는 badly의 뜻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뜻 찾아오시고 여기에서의 뜻이죠. 여기 멀티미닝 워드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Since she was expecting a baby next month, it was going to be hard 라고 얘기하고요. 이 since가 뜻이 많죠? 그렇죠. 여기에서 since가 뭔 뜻인지 그거겠죠 뭐. since가 뜻이 많은데 여기서 since가 뭔지. How could the lady have known she badly need the money? Since she was expecting a baby next month. 예. Yeah. 예. Yeah. 다양한 뜻과 여기서 뭐 뜻이냐. 하여튼 항상 멀티미닝 월드는 다양한 뜻과 여기서의 뜻. Since she was expecting a baby next month, it was going to be hard. 이 it 대명사죠? 뭐 대시고 왔는지 좀 뭐 뻔한 거죠. it was going to be hard.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넘어갑니다. She knew how worried her husband was. 이거하고 How worried her husband was.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How the waitress could be so kind. 이거 두 개 찾았습니까? 오케이.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죠. How worried her husband was. 이거하고 그 다음에 How the waitress could be so hard. 이거 하고 둘의 공통점이 뭔지 How worried her husband was 와 How the waitress could be so kind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공통점을 잠깐 보면요 Her husband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waitress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면 지금 How worried he was가 돼있죠 왜 how worried was he가 아니고 왜 how worried he was인지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how could she be so kind가 아니고 how could she be so kind가 아니고 왜 how she could be so kind인지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이 두 문장은 어떤 문법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법적 공통점이 있는지 문법적 공통점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 he was lay asleep next to her As의 뜻이겠죠? As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의 뜻 됐습니까? 뭐 뭐뭐처럼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됐습니까? 뭐뭐처럼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할 때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서 뭔 뜻인지 그 다음에 he lay sleeping next to her 네요 이 lay는 여기 문장의 시제가 당연히 뭐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lay라는 녀석은 뭔가의 과거형이겠죠? 그렇죠? 이 lay가 뭐의 과거형인지 그렇습니까? 이 lay가 뭐의 과거형인지 as he lay sleeping next to her
delay는 뭔가의 과거형일 텐데 이거 얼마 전에 한국 같은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네 이거. 그렇죠? 한 두 번째 정도 전에 두세 번째 전에 delay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sleeping next to her에서 궁금한 건 sleeping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겠죠? 그렇죠? As he lay sleeping next to her, she whispered, "Everything's going to be alright. I love you, Brian." 뭐 이러고 있네요. 예. 다음에 D 부분. After that, after that은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거? 네, 그렇죠. After that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한 단어의 그 녀석은 뭐? The old woman went to a restaurant. A waitress welcomed her. Maybe she was about 8 months pregnant. About 8 months pregnant니까 그럼 애 낳으려면 몇 달 남았는지 됐습니까? 애 몇 달 만에 낳는지는 성교육 시간에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쵸? 안 됐습니까? 6개월 됐어. 6개월 됐어. Maybe she was about 8 months pregnant. But she was very kind with a sweet smile. The old lady wondered how the waitress could be so kind. How she could be so kind. How could she be so kind? Then, she remembered Brian. After finishing her meal, she paid with a $100 bi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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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hat are you doing? How many dollars left?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her하고 she는 뭔지는 알죠? 누구 대신 왔는지죠? 됐습니까? 이 her하고 she는 누구 대신 왔는지. 예, 그래서 이 뒤죽박죽돼 있는 거 찾는 거 이거 맨날 나옵니다. 이거 수능에도 꼭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문제 파트에서 질문할 거 찾아보겠습니다. 뭐 owner가 뭐예요? owner 주인 다 알죠? The old lady's kind act. Kind act가 뭐예요? Kind act. 친절한 게. Kind act가 뭔지 모르고 잘 나오시는 거. Because they both didn't expect anything after. 그 다음에 familiar가 뭐예요? Familiar. Familiar. 비슷한 거 같아요. 아니요. 모르고. 비슷한? 아니요. Similar. Similar하고 familiar든 모르고 잘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40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해야 되겠다. 스펠링 좀 줘서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할 때마다 안 해 그치? 됐습니까? 설마 또 모르진 않겠지. Help, never stop eating 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Most of us try to lose weight by eating less food. Most of us try to lose weight by eating less food. 자, to lose weight는 to 부정사죠. 명형부입니다. 그러니까 명형부. to 부정사의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다음에 by eating less food. by doing이 뭔 뜻인지죠? by doing. by eating less food가 뭔 뜻인지. Most of us try to lose weight by eating less food. But this works only for a short time. This가 뭐 대신 왔냐는 거겠죠? This works only for a short time. This는 어떤 의미? Yeah. By eating, by doing. By doing이 뭐 뜻이,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건지. by eating less, 그러니까 by eating less food가 어떤 뜻인지를 파악이 되면 by doing이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구나라고 감이 올 겁니다. Most of us try to lose weight by eating less food, but this works only for a short time. 아, work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네요. work가 뜻이 많을 텐데요. 당연히 찾아보면. work의 다양한 뜻과 이 문장에서의 work의 뜻. But this works only for a short time. Most of us try to lose weight by eating less food, but this works only for a short time. 그 다음 부분. Since our bodies don't get enough calories to work well, we start to use up our emergency fat. Emergency가 뭐였어요?
비상의, 응급의 라는 뜻이었죠. Since, 그 질문이겠죠. 뭐, since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Since our bodies don't get enough calories to work well, we start to use up emergency fat. 그 다음에, to work well. 투부정사니까 명형부겠죠.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그 다음에, we start to use up. 마찬가지, 명형부겠죠. 예, to work well도 투부정사니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얘도 투부정사니까 명형부. We start to use up our emergency fat. Now, this is the fat that our bodies save in a kind of fat bank. That 뭐한 대신지 그거겠죠. 저 몇 번째로 배운 대신지, 뭐한 대신지, 뭐 지시사인지, 뭐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다음에 why do our bodies save fat? save의 뜻이 많죠. 뒤에 save에 관련된 문제가 있던데 뭐 save의 다양한 뜻은 알 테니까 why do we save, why do our bodies save fat? It is because our bodies want to use it in a situation when there is no food. Okay, it 뭐 대신 왔는지겠죠. It's because our bodies want to use what, use it. It은 what 대신 왔는지, 무엇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in a situation when there is no food. 이 when 뭐 하는 놈인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when을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면 언제라고 물을 때 쓴다. 문법적이라면 의문사죠. 의문사로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when은 접속사로 배우죠. 두 번째 배운 건 접속사. 누가 when 뒤에 묻지 않는, 그러니까 뭐 when you were five, 네가 다섯 살이었을 때 접속사죠 그때. 그 다음에 마지막 배운 when이 뭐였더라? 관계사죠. 그렇죠? 관계. 그러니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그거. 그러니까 It is because our bodies want to use it in a situation when there is no foo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If this situation continues for very long, this situation이 어떤 situation을 얘기하는지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this situation을 뭐 영어 해석하면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말로 좀 설명해 달라. If this situation continues for very long, our bodies will begin to say, Oh, I need to save more fat now. I don't want all the fat in my fat bank to be used. 자, 이거는 뭐 조사해오라고는 안 했지만 want A to do죠. Want A to do가 뭔 소리 할 때 하는지는 다 알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할 때 쓰는 거죠. A가 좀 길긴 합니다. All the fat in my fat bank가 목적어, want의 목적어로서 에이, 뭐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I don't want it to be used. 됐습니까?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일단 이건 투부정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당연하겠죠. 명형부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to use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to use의 형태는 안 되는지, 왜 굳이 to be used를 써야 되는지. I don't want it to use가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걸 i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don't want it to use 하면 안 되겠죠. I don't want it to be used를 했는데 왜 to use가 아니고 왜 굳이 to be used의 형태를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I don't want all the fat in my fat bank to us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죠. 그거 틀렸다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센스 낼 줄 알아야 되겠죠. 감지할 줄 알아야 되겠죠. Then our bodies will suddenly want a lot of food. You will not be able to stop eating. 자, stop eating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할 말이 있죠. 그쵸? 뭐 stop to eat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stop eating에 대한 얘기. You will not be able to stop eating. Stop to eat 되는지 안 되는지. Soon you will gain back even more weight than before. 이 even은 뜻이 많죠? even의 여러 가지 뜻과 이 문장의 뜻. Even more weight네요. Even more weight. Even의 여러 가지 뜻과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의 뜻. 이 more weight를 보고 무슨 급이라 그러죠? 비교급이네, 그렇죠? 그렇죠? 비교급하고 even이 쓰였네. Even more weight than before.
So, from now on. From now on은 뜻이 뭐예요? From now on 뜻. 지금부터. 쭉 이 뜻이죠. 하도 틀리길래 해봤어요. 뭐 다 안 해요. So, from now on, if you want to lose weight, eat a regular amount of food and exercise more. Okay, 그 다음 여기서는 versus. versus. 이거 versus가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아. 수약형이라고도 하고요. versus를 줄여서 어떻게 쓰는지. 이거 어디서 봤다 싶을걸요? versus. 뭐 versus 뜻을 모르면 또 조사해야 되는 건데요. 뭐 줄여서 쓰는 방법도 같이 뜻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줄여서 쓰는 방법. 어?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어? exercising versus dieting. 그 다음에 the bad effect of dieting. 자, effect는 뭐고 effect는 뭔지. 생각나죠? 하도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effect는 뭐고 affect는 무슨 뜻인지. 미국인들도 affect하고 effect 구분 잘 못하는 놈도 있어. 멍청한 놈들. 그 다음에 이 to는 to 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 너무 뻔한 질문인가? 그럼 이게 전치사의 to라면 왜 전치사의 to인지 까지 맞습니까? The secret to weight loss. 그 다음 부분은 뭐 모르는 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with better가 보이네요. with better. with better는 무엇의 추격형이고, with better가 무엇의 추격형이고, 그 다음에 had better plus 동사가 오는데요. 동사의 어떤 형태가 와야만 하는지. ha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며 had better 뒤엔 동사가 오는데 had better doing인지 had better to do인지 had better do인지 이거 조사해오란 말이죠. had better to do인지 had better doing인지 had better do인지. 그 다음에 put the word in order. in order가 뭔 뜻이지? in order? in order to make. 어, in order to make. 이것도 맞네. correct sentence. he has 어쩌고 저쩌고 뭐. 다음에 여기에 fat에 대한 영양풀에서 the extra flesh that animals and humans have under their skin which is used to store energy. flesh가 뭔 뜻인지 하고 그 다음에 flesh는 뭔 뜻이고 그 다음에 flesh는 뭔 뜻인지. Flash, fresh, flash. flash, fresh, flash. 저쪽에 동국동 가니까 플래시 마트라고 있구만. 플래시 마트. 아. 플래시 마트. 그 다음에는 arranged에서 arrange의 뜻이 뭔지. 네. range. regular에 대해서 뭐 having parts that are arranged in a balanced way. 어. okay.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